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네. 아, 이번 주 참 많이 추워졌죠. 맞아요.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리겠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한낮 기온 잠시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이제 정말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김에 전시회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 좋죠. 따뜻한 실내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도 참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특히 어린이들이 그린 행복한 그림을 보는 건 또 어떨까요? 더 좋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확실히 맑아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전북에 있는 1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학교에서 전시회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모두 모아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어린이들의 마음도 읽고 어른들도 동심을 함께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과 함께 가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이들의 그림을 봤으니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네. 떡볶이를 먹어야겠죠. 아, 떡볶이 너무 좋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잖아요. 네, 떡볶이가 K푸드잖아요. 우리가 또 종주국인데 떡볶이를 만들려면 고추장이 필요하죠. 이 고추장 하면 유명한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순창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 순창의 고추장의 명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이 아프죠. 네, 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고추장, 고추장하면 순창인데, 그쵸. 이 순창에서 이번에 떡볶이 페스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는데 빨리 보시죠. 네,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장류의 고장, 순창. 조상의 지혜가 빛나는 발효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전통 장류의 고장 순창에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떡볶이. K푸드 국민 간식 떡볶이의 매력, 여러분도 빠져보시렵니까? 순창 떡볶이 페스타.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로 먼저 갈까요? 짜잔! 하니하니 뭐하니!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고추장 빛깔 좋고 맛 좋기로 소문난 순창에 왔는데요. 제1회 떡볶이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제가 빠질 수 없죠. 떡볶이 오늘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잠깐만요. 고추장 맛을 보고 가야지요. 보여주세요! 아, 요거예요? 네. 아, 선생님 빛깔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소중한 고추장 맛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야, 이거 감칠맛 장난 아니네요. 오늘 이 떡볶이 페스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그럼 페스타 제대로 한번 즐겨볼게요. 제가 열린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는 떡볶이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대동단결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붐비는 인파로 그 인기를 실감하죠. 여러분, 저도요, 본격적으로 이 떡볶이를 즐기러 왔는데요. 야, 부스도 정말 많고요. 사람도 정말 많고요. 떡볶이 종류도 진짜 많아요. 어머, 냄새 너무 좋다. 저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뒤에 있는 캐릭터랑 오늘 옷 혹시 의상을 맞춰 입으신 건가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맞춰지게 됐네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요, 요번이 제1회 저희 순창 떡볶이 페스타잖아요. 네네. 야, 그 페스타 소개 좀 해주세요. 떡볶이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이기는 하지만 떡볶이 앞에 지역명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떡볶이의 소스는 바로 고추장입니다. 떡볶이 하면 바로 순창이 떠오를 수 있게끔 순창 떡볶이 페스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막 돌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전국적으로 이미 순창하면 고추장이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장을 발효시키는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순창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명인과 기능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께서 우리 전통의 장류 맛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번에 1회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네. 순창 떡볶이 페스타 파이팅!
떡볶이를 만드는 달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아드레날린을 상승시키며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떡볶이의 비주얼. 아, 상상 그 이상의 다양한 떡볶이가 즐비한 이 축제 너무 마음에 들죠? 진짜 기대됩니다. 떡이 좀 얇은 거구나. 떡도 다 달라요. 와. 떡볶이의 단짝 어묵과 달걀까지 같이 먹어줘야죠. 한입 가득 넣어보면 그 맛은 감동이야. 떡볶이는 혼자 먹어도 같이 먹어도 둘이 나눠 먹어도 좋다. 좋아. 어머, 방금 내 떡볶이 구매하셨나봐요. 아직 맛을 못 보신 거죠? 네. 어떻게 좀 기대가 되나요? 엄청 기대돼요. 어떻게 어떤 맛을 기대하세요? 순창의 고추장 맛? 아, 이렇게 다양한 떡볶이가 있는지 오늘 와서 처음 봤고요. 정말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게 사봤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기 시작할게요. 야, 뭐부터 먹어볼까? 맛있겠다. 아니, 아까 먹은 거 아니에요? 또 먹어도 무죄. 장소 불문하고 메뉴 가리지 않고 먹고 또 먹는 재미. 이색 떡볶이들도 많아 가능하죠. 떡볶이 맛집 찾아 투어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여기 축제에 다 있답니다. 이렇게 깨르르 깨르르 소리가 나나 했더니 우리 어머님들이셨구나.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분이랑 떡볶이 드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아, 예, 저 친구랑 같이 오니까 떡볶이도 맛있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많이 즐겁습니다. 떡볶이 축제에 특별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곳에서요, 우리 장 삼총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한 기원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온 김에 한번 빌어볼까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장 삼총사. 된장, 고추장, 간장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기원합니다. 모두가 기원합니다. 유네스코 등재기원 퍼포먼스 뒤에는 고추장 명인들이 나눠주는 가래떡 나눔 행사도 있었습니다. 와, 떡 주시려고 와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유네스코 등재 기원떡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유네스코의 등재가 될까요? 그럼요. 전주 김치도 됐는데 우리 고추장이 안 되겠어요. 되죠? 어머나, 지금까지 이 긴 세월을 저희 전통장을 만드시는 데 힘써주셨잖아요. 네. 오, 등재되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당연히 되지요. 파이팅!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 최고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럼요.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래떡을 맛 좀 한번 볼게요. 아, 뭐야. 기원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겼나 봐요. 그냥 짠득짠득한 게 아주 입안에서 그냥 촤악. 아, 맛있다. 순창 떡볶이 축제에는 돌고리들도 다양했는데요. 빙고로 맞춘 그림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순창 떡볶이 페스타! 재미난 마술쇼는 박수를 받고 신나는 미녀 공연은 우리 전통의 맛을 더욱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제 놀거리 현장으로 갈까요? 떡볶이 먹고 배도 부르겠다. 이번엔요, 한국 전통 문화체험으로 소화 좀 시켜볼까요? 오호, 조심조심. 재미난 체험에 사람들 텐션은 올라가고 남녀노소 즐기는 전통놀이엔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쟁반 돌리기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 또 오고 싶어요. 이렇게 전통놀이 하니까 좋았어요. 떡볶이 축제 내 마음의 저장. 네, 오늘은요, 순창 떡볶이 페스티벌에서 함께 즐겨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오늘 이곳에서 제대로 쟁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요 한류 K푸드 떡볶이가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떡볶이 하면 순창. 맛의 고장에서 떡볶이를 주제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축제 순창 떡볶이 페스타. 순창 좋아요. 장르의 고장 순창으로 맛있는 떡볶이 드시러 놀러 오세요. 와, 정말 다 맛있어 보입니다. 전통 떡볶이,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크림 떡볶이까지 다 먹고 싶네요. 뭐 순창하는 떡볶이, 도토리묵 떡볶이, 네. 과일 떡볶이. 대체 떡볶이 한계는 어디까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떡볶이가 사실 국민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행사에서 원래 계획했던 사람보다 10배 넘는 사람이 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요. 지역 경제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서 내년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그러면서 장류 담그기 문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했는데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등재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정말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뜨끈한 차죠, 차. 네, 맞습니다. 네.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차 한잔 하면서 또 함께 깊어지는 자연을 눈에 담아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예를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힐링일 텐데 이런 매력에 푹 빠진 분이 바로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입니다. 네, 차를 통해 인성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유성남 인성 차문화 예절 지도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차는 굉장히 정결해요. 차 향기처럼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향기로운 찻일을 통해서 늘 배우는 거죠. 미륵산 자락에서 달해온을 운영하고 차 인성 예절 지도사를 하고 있는 유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륵산이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규모는 엄청 크고요. 한 5,000평 이상 되지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소나무 열매거든요. 메리골드라고 하는 꽃이에요. 저곳에는 연꽃을 심고 가꿨고 실내 교육장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터를 하나 장만해볼까 싶어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수행처로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93년도. 저 이곳의 대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연꽃 축제를 12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을 차자리라고 해서 각종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색 공간으로 축제를 21회 했지요. 이쪽에서 저쪽을 봐야 그리. 이렇게 앉을 거잖아요. 그렇게. 인성 예절도 배우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차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 피어있는 꽃을 이렇게 아빠 나 마스크 그냥 쓰기 좋게 이렇게 꺾었습니다요. 93년부터 차를 접하게 됐는데 절에서 스님이 차를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때 그 차를 마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차를 했으면 참 멋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성 차문화 예절 지도사 이제 1급을 받았고요. 교육농장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농촌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차 예절을 밟기도 하고요. 뭐 식탁 예절이라든가 그런 예절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 배레. 지금부터 차를 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관 뚜껑을 덮고 얼은 잠부터 예열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마음속에 있던 어떤 앙금이나 찌꺼기들을 차를 통해서 녹아내는 일을 다도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차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 잘 차를 잘 우렸다. 모두가 차를 잘 우린 것 같아? 탕색이 다 예뻐 보였어? 아, 차는요,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잔을 예열하는 시간도 기다리고 차를 우리는 시간도 기다리고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많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맑은 기운 속에서 우리 전통 차를 마시니까 아이들이 좀 더 예절도 많이 배울 것 같고 차를 이렇게 배우니까 더 재밌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싶어요. 나에게 인성 예절은 차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차나무는 사철 프로잖아요. 차나무의 맑은 기운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기운을 맑게 해주는 나무여서 차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밥 만들려고요. 연잎 꺼내고 있어요. 연잎을 냉동으로 얼렸다가 이렇게. 냉동하면 이게 숨이 죽어서 부들부들해져요. 이렇게 해야 밥 싸기가 좋아요. 하이! 어서와, 어서와! 나 지금 연잎밥 좀 찌려고 하는데 자기들 없으면 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찹쌀을 넣고 밤을 좀 먼저 좀 잘라가지고 고추, 견과류 여기다가 고명을 얹으세요. 연근을 이렇게 칩해놓은 것을 이렇게 올려서 이걸 싸시면 됩니다. 모처럼 가을맞이 나왔네. 네. 자기들 보니까 너무 좋아. 빨리 와. 좋아요. 밥도 먹고 차도 네. 먹고. 오늘은 신선 노름 좀 해보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언니.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주는 못 해먹고요. 옛날에는 자주 해먹었는데 간간이 이렇게 좋은 벗이 있을 때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연잎을 많이 싸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싼 것보다 더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이 연은 제가 직접 그 쥐꼬리 같은 촉을 갖다가 심어서 키워서 연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또 차가 잘 어우러져서 저는 그 연밥과 차가 소울푸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밥이 브라운색이 나잖아요. 연잎의 성분이 이 밥 속에 다 지금 스며들어서 색깔이 이런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 이 차인들을 오래 못 봤을 때
자주자주 봐야 되는데 소식이 뜸할 때. 아, 밥에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선배님이시고 언니 같고 형님 같고 한참 위에신데 남을 챙겨준다는 것은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자상하게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많이 오지는 못해요. 그지만 이렇게 한번 서 이렇게 오면은 언니 집 온 것 같아요. 큰 언니네 집. 드시지요. 잘 마시겠습니다. 녹차 오래 덮은 거예요? 네, 오래 한 녹차예요. 어떻게 헤어지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훗날을 기약합시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절 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아,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힐링이 되고 청소년들이 인성 예절을 가까이 하고 차를 배워서 꿈을 펼치는 꿈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닌자 플라스틱 컴팩트하면서 조용하고 강력하게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무선 블렌더 닌자 플라스틱. For me, yeah, it's, yeah, I don't know. 하는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Feel the flow down. 네,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죠.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나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용렬 씨도 받았던 혜택 같은 거 있어요? 네, 할인 혜택. 저는 PT하고 영화관 할인 혜택 받아서 열심히 누렸던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맞아요. 좋았습니다. 예. 수험표를 가져가면 뭐 공연이나 뭐 영화나 다양한 체험들을 좀 할인해주는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전주 한옥마을을 많은 수험생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할인 혜택 받아서 한복 대여해가지고 이 시험 끝난 기분을 정말 제대로 만끽했다고 해요. 네, 이 수험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그런데 호기심으로 술이나 담배는 절대 안 되겠죠. 네, 나중에 어른 되시면 네,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꼭 참고 미리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분명히 푸릇푸릇했던 지금을 부러워할 거라고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네. 너무 또 아재스럽다. 그쵸. 또 이런 말 하시겠죠. 아재 같다.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또 우리 때 이렇지 않았다,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콜레스테롤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여러분 아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아재를 구별해서 시대에 네. 뒤쳐졌다 타박도 주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시대를 이끄는 일꾼이며 그쵸. 주역이 아재인데요. 맞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이번 주말 여기 어때? 부산에서 찾을 수 있는 아재 맛집 투어 지금 함께 하시죠. 생각이 날 때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한테 치이고 그리고 MZ한테 밀리고 어디 속도 놓고 말할 수 없는 아재만을 위한 정말 스트레스를 쫙 풀 수 있는 그 맛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바야 찾아라 아재 맛집 피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아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멋진 풍경부터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까지 찾아라 아재 맛집 지금 떠나봅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나 생각했는데 날씨도 쌀쌀하지만은 바닷가 오니까 시원한 게 역시 바다가 위로해 주네. 이래서 아재들의 감성은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재 씨 보소 이리 어디 있어 이리 어디 있어 예 이리 와 보이소 저요 예 이리 와 보이소 이제 빨리 와 보이소 나하고 낚시나 한 갑시다.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아 공짜로 태워 주세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막 바로 하나 하자 바로.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차량해 보인 걸까요? 그래도 선장님 덕분에 시원한 가을 바다를 느껴봅니다. 역시 아재들이 정이 많아요. 이왕 바다에 왔으니 낚시도 해 가야죠. 낚싯대 담가가. 예예. 고기 한번 낚아보자. 그렇죠. 오 바로 왔어. 잠깐만. 에이 설마.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야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와. 진짜 능력자네. 이 뭐야 볼라매요? 이거 손뱅이 손뱅이. 손뱅이. 와. 이야 손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낚시 소질 있죠.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어복이 좀 있습니다. 전 프로 잘한다. 1타입이 1타입이 미쳤다 미쳤다.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와 이거 실화예요 실화. 아재가 잡았다. 기분 완전 업! 잡은 생선들 이제 먹으러 가야죠. 이제 맛있는 예, 음식을 먹어야죠. 예 그리고 자연산 회를 먹는 것이요. 와호! 자그로 회 맛의 핵심은 싱싱함 그리고 칼맛이죠. 갓 잡은 싱싱한 회 먹기 좋게 썰어서 담아주고 배 든든하게 채워줄 갖가지 밑반찬까지 준비하면 아재들 군침 돌게 하는 한상 완성입니다. 와, 이 자체가 가을 밥상이네요. 아 그럼요. 이 여기서 기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네. 특별한 음식이죠. 야, 일단 이 회는 무슨 회예요 지금? 생갱이. 네. 요거는 그 여기 말로 술뱅이. 역시 자연산이냐. 아, 그럼요. 예. 살이 탱글탱글하네. 신의 한수네. 신의 한수야. 이게 직접 잡아서 그런지 더 맛있고 자연산이라 그런지 신선함이 남다르더라고요. 피로가 쫙 풀립니다. 매운탕 맛을 보겠습니다. 이 매운탕은 뭐 뭘로 끓인 거예요? 아까 그 저 손뱅이. 네. 또 우럭. 그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아, 이 국물. 그냥 온수 보일러처럼 온몸에 쫙 하고 내려가네.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예, 우리 아재들에게 이곳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찾아라 아재 맛집 추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이날만큼은 여유를 좀 부려봅니다. 잠깐만. 주말에 등산 갔다가 막걸리 한 잔 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아, 저 주말에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진짜. 주말에 좀 쉬자. 아 정말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날려야 합니까? 잠깐. 핵매운맛? 사장님 핵매운맛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예, 얼마나 맵길래 핵매운맛이라고 할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맵게요? 사나이 올리는 라면의 한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 목뼈. 아, 예? 목뼈를 직화에 구워서 저희가 만든 특제 양념에 졸여서 나가는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날아가는 겁니까? 날아갑니다. 빨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저 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사장님. 깨끗하게 손질한 목뼈를 한번 구워내고요. 거기에 불맛 가득 입혀주고 강력한 매운맛을 더하면 매운 뼈구이 완성입니다. 마음 급한 아재들 100% 만족할 속도
매운맛 달래줄 주먹밥까지 더하면 아재들 울리는 매운 뼈구이 한 상이 차려집니다. 맛있겠다. 비주얼이 비주얼이 벌써부터 살이 꽉 차 있네요. 예. 살이 그냥 살짝 혀만 대도 그냥 알아서 쏙쏙쏙쏙 들어오네요. 자기들 이겨서 바로바로 녹게끔 저희 조리를 했습니다.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달큰한 매운맛에 부장님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살코기 발라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약간 맵기는 매운데 핵 매운맛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안 매우시다고요? 아, 이 정도는 아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어, 왜 그러시지? 혹시 제가 실수한 걸까요?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아니, 얼마나 맵기에 핵 매운맛이래. 그리고 아무리 매워도 우리 아재한테 이 정도쯤이야 뭐. 인생 자체가 매운맛인데 뭐.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핵 매운맛 뼈구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핵 매운맛 뼈구이다. 올라오죠? 잠깐만. 어우, 잠깐만. 어우, 사장님,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야, 이거, 아, 진짜 맵다, 와. 자꾸 콧물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온몸에 땀이 흐르네요. 예.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아재들에게 필요한 맛이 이런 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찾아라, 아재 맛집 핵매운맛 뼈구이 추천! 매운 속을 달래러 다시 찾은 바다. 이 좋은 하루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우, 시원한 가을바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탁해 이 바다가 너무너무 시원한 거 있잖아요. 예. 자, 운치 있는 이 바다에 어, 잠깐만. 이런 곳에 저런 식당이 있다고? 이곳은 바다를 앞마당으로 한 식당인데요. 어촌마을의 운치와 포차 분위기까지 이게 아재 스타일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20대는 못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조개구이랑 네. 장어구이. 장어? 장어. 너무 구석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외진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물론 시내나 뭐 번화가 나가면 돈도 잘 벌고 장사도 잘 되겠지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아재들만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재들을 위해 준비할 오늘의 요리는 없어서 못 먹는 영양 가득 장어구이. 특히 스태미너 증진에 효과가 있어 특히 아재들에게 좋은 음식인데요. 우리 아재들 영양 보충할 준비 됐나요? 와, 이게 장어야? 이게 장어야? 와, 크기 보소, 크기 보소.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아, 형님. 예? 장어는 껍질부터 구워야 됩니다. 아, 아 찍기 줘 보이소.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래 안 구워드리는데. 예. 형님, 스태미너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재 사장님, 장어는 껍질부터 구워야 살이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릇하게 익은 장어는 이 집만의 특제 양념에 콕 찍어서 한 입 하면 겉은 푸시푸시라니 속은 촉촉하니 잘 굽네 사장님. 어? 아, 잘 드시네요. 에?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 식을 한번 올립시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벌 테니까 음식 장만 하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에? 운치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섬뜩한데. 멋진 운치의 맛까지 이 모습이 아재들의 로망. 파도 소리를 벗삼아 보양하는 시간 제대로 충전하고 갑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운치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이곳 아재 맛집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오십시오. 해가 저물어 벌써 저녁이 왔습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한 주간 쌓인 아재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이 밤바다 풍경 보십시오. 그래, 이 맛에 산다 살아. 아, 너무
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무려 세 끼를 먹었습니다. 간혹 번아웃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재 맛집 여러분들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힘내시고 또 내일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저희들이 응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재들 파이팅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 끼가 필요하다면 아재 입맛 사로잡는 찾아라 아재 맛집 다음 또 만나요. 네, 뭐 회도 있었고 네. 뼈구이도 있었고 그쵸. 장어구이도 맞아요. 있었는데 뭐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었어요? 아, 셋 다 맛있어 보였는데 저는 네. 사실 장어구이가 가장 맛있어 보였어요. 바다 풍경 촥 보면서 그 구이 먹으면 힘이 막 날 것 같아요. 여근혜 씨도 이 아재 입맛에 또 푹 빠진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음식이 제 입맛이랑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힘들고 지칠 때 저렇게 아재 음식들을 딱 먹으면 정말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네, 아재라고 사실 모두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네. 힐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영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재 음식이라고 하면 면 요리 어때요? 면 요리. 사실 뭐 면 요리 싫어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창에서는 떡볶이 페스타가 있었잖아요. 네. 네, 경주에서는 면 요리 축제, 네, 누들 페스타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K-POP, K-뷰티에 이어 K-푸드. 한식이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잡채, 우동 맛있어요. 팟타이랑 우동이랑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동서양 문화 역사의 교차점인 경주에서 먹거리를 통한 문화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누들 페스타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엑스포 공원에서 색다른 축제가 열렸습니다. 면에 면에 의한 면을 위한 축제 바로 누들 페스타. 여러분도 면 요리 좋아하시죠? 저도 면 요리 정말 좋아해요. 그 후루룩 착착 그 면치기 하는 그 맛이 또 있잖아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2024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그 주제가 바로 누들 면 요리라고 하거든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누들 페스타 속으로 즐겨보러 가보겠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이른 시간부터 붐비는 축제장.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면으로 대동단결된 모습인데요. 실크로드가 누들로드가 되는 맛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와, 올해로 처음 선보이게 된 2024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그중에서도 누들 페스타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네.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일단 이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인지부터가 궁금하거든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식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실크로드의 종착점인 경주에서 이 K-한류를 조금 한식으로 한번 해보자라 해서 동서양의 문화를 음식으로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즐겨보자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세상에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하필 또 올해 주제는 누들, 면이잖아요. 근데 왜 누들을 이렇게 주제로 선정하신 걸까요? 신라가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라는 이제 취지 하래 뭐 동서양의 문화를 음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쌀이긴 하지만 쌀보다는 이제 서양에서부터 지금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 그 길을 따라서 누들이라는 국수가락처럼 길게 이어져 온 이 경로를 좀 음식으로 표현해보자 하면서 누들로 컨셉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누들 페스타에는 모두 7개 국가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면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베트남의 쌀국수, 태국의 팟타이, 한국의 잡채와 잔치국수도 빠질 수 없고요. 다양한 면 요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저희 집에 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도 많아서 더 좋네요. 여러 가지를 좀 싸게 주는 것도 좋겠다. 한 번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잡채, 우동 맛있어요. 방문객들의 후기가 이렇게 좋은데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거예요? 우리 이지혜 리포터도 직접 맛보러 가야죠.
아주 전 세계의 면요리랑 면요리는 다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그 열심히 후루룩착착 그 면치기 하느라 엄청 바빠 보이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침이 돌아서 지금 아우 말하기도 힘드네. 얼른 가서 저도 한번 그 다양한 면요리들을 한번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먹으러 갑니다. 오늘 맛볼 면 요리들은 태국의 대표주자 팟타이, 얇은 면으로 만드는 필리핀의 판시피온, 그리고 국물이 끝내주는 베트남 쌀국수.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기가 지금 베트남 쌀국수를 팔고 있는 부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쌀국수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부터 궁금했는 게 쌀국수를 파는 나라가 좀 많지만 베트남 쌀국수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있을까요? 국물을 7시간, 8시간 구워가지고 드시니까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태국 팟타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팟타이라고 하는 게 볶음면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음식인가요? 네, 볶음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국 요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면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사실 필리핀 면 요리가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도 뭐 쌀국수인가요? 네, 예, 쌀국수 맞습니다. 쌀국수의 다양한 변신, 진한 국물의 베트남 쌀국수, 태국의 볶음국수 팟타이, 그리고 가늘게 뽑아낸 쌀국수로 만드는 필리핀의 판시피온까지. 우와, 이걸 다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뭐 태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까지 다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누들 페스타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국적인 그런 면 요리들을 여기서 이렇게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누들 페스타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 축제에서 쿠킹쇼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수많은 셀럽들이 냉장고를 부탁했던 오셰둑 셰프의 쿠킹쇼가 마련됐습니다. 그 육수에다가 끓여서 냈잖아요. 네. 아, 요즘에 코인 하나면 되대? 아, 저 세상에. 이번에 이렇게 경주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을까요? 경주에서 세계적인 또 이제 누들 그 국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페스티벌이 열리다 보니까 맛있는 요리를 한번 시연해드리고 예, 요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멋진 쿠킹쇼를 보여주시게 될 것 같은데 네. 또 이번에 제가 살짝 엿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식자재를 네. 또 활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서요. 저도 사실은 쓰려면 덜덜덜 거리는 식재료, 경북에 있는 식재료, 네. 독도새우로 한번 네,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하디 귀한 독도새우를 이용한 파스타. 오세득 셰프의 요리 과정도 볼 수 있지만 직접 맛볼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독도새우 파스타. 그냥 드릴 순 없죠. 오세득 셰프의 파스타를 맛보기 위한 미션이 있었으니. 먹고 싶은 자 춤을 춰라. 환상적인 음식을 맛보기 위한 열정, 열정, 열정. 독도새우가 듬뿍 들어간 파스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와, 오늘만큼 이지혜 리포터가 부러웠던 적이 없네요. 아, 이거 집에 가서 생각날 맛일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집에 가면 못 먹는다. 네. 괜찮아요. 드실 수 있어요. 집에 추가 독도새우만 사가세요. 그렇죠. 뭐, 식어가면 되지. 그렇죠. 맛있어요. 갖고 와요. 물론 동남도 100개인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 가을날의 특별한 축제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누들 페스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음식으로 함께하는 실크로드 문화교류의 장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즐거운 누들 페스타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의 더 다양한 음식들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다음에도 또
기대해 주세요.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장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 누들 페스타로 시작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축제를 기대해 주세요. 내년 가을 경주에서 또 만나요. 아, 떡볶이를 보면 떡볶이가 먹고 싶고, 네, 그렇죠. 쌀국수를 보면 쌀국수가 먹고 맞아요. 싶고, 다양한 음식들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바로 그 대상인 것 같아요. 요즘 살쪘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날씨도 쌀쌀해지고 했으니까요. 네. 잘 먹어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 하면 또 김치에 보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자연스레 김장하신 분들 많으니까 보쌈도 함께 준비하시겠죠? 네, 이번 주 금요일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아, 보쌈 네. 삶을 네. 준비하셔야죠. 아, 좋습니다. 네. 이 쌀쌀해진 날씨에 김장 준비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김장철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김장 행사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전주에서 열리는 제6회 전주 김장 문화 축제인데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합니다. 전라도 김치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되고요. 막걸리나 두부처럼 김치와 잘 어울리는 먹거리 부스도 있습니다. 또 가을 농촌 체험, 전통 놀이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2024 익산 김장 체험 한마당 행사입니다. 11월 23일에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에서 개최하는데요. 익산 로컬 재료를 활용한 김장 체험뿐만 아니라 김치 버무리기 봉사를 통한 기부 행사도 진행된다고 해요. 게다가 농촌 활력 대회도 함께 열려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체험 부스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23일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에서는 공간 가득 김장 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붕어빵과 고구마 같은 겨울 간식은 물론이고요. 김치와 잘 어울리는 수육과 보쌈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괜히 행사 이름이 공간 가득 김장이 아닌데요. 김장 김치 나눔 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담근 김치를 경암동에 계신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김제에서는 2024 김제 김장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11월 30일에 벽골제 신정문 안에서 진행되는데요.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 대회도 열리고요. 파와 소금을 이용한 뽕뽕 김장 오락실에 아이들도 재미있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프리마켓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11월 27일까지 김장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김제에서 난 재료만을 사용해서 김장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김장 이야기까지 하니까 겨울이 더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말부터 김장하느라 바쁜 분들 많을 텐데요. 김장이란 것이 서로 도우며 정을 나눠 먹는 것이잖아요. 네, 김장 맛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성황리의 끝을 낸 순창 떡볶이 페스타도 만나봤고요. 네. 차로 인성 예절을 가르치는 유성남 차문화 예절 지도사도 만나봤습니다. 또 부산의 아재 맛집과 경주에서 열린 누들 페스타도 만나봤는데 오늘 참 먹거리로 가득했네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또 건강한 거니까요.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에 선택. 전북에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